안산 도시개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이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며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에 감사를 촉구하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안산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에 GPS가 철거되고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라고 하시면 거의 다. 거의 그러면 다 일부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일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저기 경우에 따라서 이 지인들 무슨 애경사이실 때 그럴 때 우리 직원들 애경사이실 때 그때는 휴일날이지만 부득이하게 기사를 대동해서 할 수 있고. 이후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이 충돌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관계자들이 회사 정보관리자의 PC에 무단으로 접근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의 PC를 강제로 압수하는 등 감사를 벌였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불리할 거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장을 그 연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렸어요. 그 몇 사람하고 공모해가지고. 노조는 이에 대표이사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인격 모독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조에 돌아온 것은 단체 협약 해지 통보, 가진 모욕과 비난, 욕설, 해고 협박, 허위사실 유포, 부당 노동 행위, 갑질, PC 압수, 폭행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 도시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이화수 대표이사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안산시 청문조례를 제정해 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2026년쯤에 가서야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 시장 임기 내에는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한편 안산시 의회에서는 시 출자 출연기관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